분위기를 조성할 때는 음악과 조명을 사용하면 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탐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음악과 조명. 그 집에 왜 옛날 집일지라도 조명을 조금 바꾸면 분위기가 완전 바뀌거든요. 그렇죠. 조명이 그죠? 정말 힘이 크죠. 그렇죠.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냥 집일지라도 거기 어떤 음악이 깔리냐에 따라 그 집의 분위기가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뭔가 그 두 가지가 약간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물건이 아니지만 공간을 그렇죠. 가장 크게 채우는 것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손으로 잡히지 않는 네, 그렇죠. 것들. 추상적이면서도 네. 공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채워주는 것들. 네, 무형적인 거지만 그게 분위기를 다 살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실질적으로 뭔가를 잡히는 것에 분위기를 뭔가 탁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 하나만 바꿔봐야 효과가 미미하고 그렇죠. 바꿀 거면 다 바꾸든가 맞아요, 이래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네요.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 뭐 예를 들어가지고 햇살이라던가 아니면은 눈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그것 또한 이렇게 어떤 무형적인 거잖아요. 네. 뭐 거기에다가 또 추가하자면 향기. 아, 향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렇습니다. 맞아요. 데이트 딱 하고 있는데 방금 아, 야. 생각을 하고 있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형적인 걸로 채운다 했을 때 좋은 음악을 틀고 좋은 조명에 좋은 향기까지 난다면 정말 금상첨화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조명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도 예전에 집에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우리는 좀 형광등에 익숙한 그런 그렇죠,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광등과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가면 백열등 이렇게 사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형광등이 처음에 인기를 끌었던 게 그 예전에는 백열등이 이제 수명도 굉장히 짧고 그러다 보니까 조도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형광등이 되게 가격 낮은 가격에 비해서 큰 광량과 수명을 갖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그 조명이 바뀌는 시기에 수명이 오래 가고 밝을수록 그냥 좋은 조명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형광등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형광등이 가장 좀 차갑고 맞아요. 분위기를 굉장히 사무적이고 딱딱하게 맞습니다. 만들어내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그런 효과를 줬던 그런 조명인데 그게 익숙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전구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전구색. 그, 노란 이런 백열등 색을 그렇죠. 가지고 조명을 바꾸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약간 신세계가 열리기 시작을 맞아요. 하는 거죠. 맞아요. 거기다 이제 레일 조명 달기 시작하고 아. 전구색으로 방을 세팅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뭔가 약간 네. 분위기라는 말이 어울리는 그런 맞아요.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직까지도 별 고민 없이 그냥 광량 때문에 형광등을 쓰시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달려 있어서 형광등을 쓰시는 분들 전구색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아.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 바뀌어요. 분위기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음악은 뭘 깔까요? 아, 아, 그런 말 그거 자주 보셨을 거예요. 영상 같은 거 그 둘이 레슬링 하고 있는 장면에 네, 클래식 나오고 막 그러면 분위기 진짜 이상해. 완전 이상해. 완전 이상해. 음악이 가지는 힘. 아, 그럼요. 맞아. 그렇습니다. 그럼요. 둘이 막 로맨스 찍고 있는데 그 저기 뭐냐 공포 영화에서 나올 것 긴장, 긴장 해놓으면은 완전 그 호러 막 이런 호러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거 하나로 막 싹 바뀌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음악이나 정말 큰 힘을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뭐 조명 바꾸고 음악을 바꾸는 걸로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계신 공간의 분위기를 한번 싹 바꿔보시면 어떨까 추천을 드려봅니다. 네, 오늘은 콜트 어쿠스틱 기타 얼스 앤 베벨컷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벨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 위쪽에 베벨컷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도 이건 좀 봐줄만 해요. 네. 왜냐면 지금 요렇게 나와 있는 건 없잖아요. 네, 이 색의. 색깔 자체가 그쵸? 반대다 보니까. 그리고 뭐 엄밀히 따지자면 사실 지난 시간에 베벨컷도 보면은 베벨컷에 그 색깔이 진하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원래 그 아카데미 모델 같은 경우에 베벨 자리는 진하게 칠해져 있거든요. 네, 네, 네. 아, 맞아요. 물론 디테일에 약간의 차이는 당연히 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차별화를 두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건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그나마 조금 더 낫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색감에서 오는 그런 독특한 감성이 있어요. 네, 정가 37만원에 할인 적용된 가격 28만 9천원,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이고요. 104cm, 두께 118mm, 19플랫 뒤뚤레가 71mm로 굉장히 컴팩트한 넷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쉐입 드레드넛에 탑에 솔리드 마호가니, 바디에 마호가니, 4개 마호가니, 지판에 5방콜, 머신에 다이캐스트의 헤드머신, 너트너비가 43mm고요. 20프렛에 643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습니다. 브릿지 5방콜 브릿지, 피니쉬는 오픈포, 그리고 베벨드 암레스트가 있는데 암레스트에만 밝은 색상이 적용이 되면서 약간
약간 기본 형태의 베벨컷을 리버스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의 디자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 이거는 누가 봐도 아카데미 카피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은 누그러뜨리는 우리 그렇죠. 그런 뭔가 약간 좀 아쉬움을 누그러뜨리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정도? 네 무게를 바로 달아볼게요. 지금 명음 씨가 3대 1로 네. 앞서고 있는데 뭐 좀 자신이 없어요. 1.93, 2.00. 2kg? 아, 그렇구나. 네, 약간 지금 무겁게 보고 있나 봐. 아, 좋네요. 네. 이제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네. 이렇게 4승 1패로 명음 씨가 확 앞섰고요. 네. 네 배가 일단 확정이고 다음 시간에 퍼펙을 하시면은 8배가 아싸, 되고요. 8배.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기분 좋네요. 네. 누가 저를 선택하셨죠? 건우 망했어요. 건우는 내가 퍼펙했을 때 정말 기뻤을 텐데 외식하나보다 이랬을 텐데 내리 다 졌어요. 아. 그렇습니다. 아쉽게 됐네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뭘 치지? 어때요? 좋은데요 밸런스? 좋아요. 근데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R, R, E가 서로 약간 따로 노는 느낌이 나요. 이렇게 딱 뭉쳐지는 게 아니라 약간 서로가 이렇게 그렇군요. 조금, 예, 네. 퍼져 있는 느낌이네요. 소리 좋아요. 괜찮죠? 네, 좋아요. 저는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그 스프루스 탑이 좀 더 뭔가 명호 씨 말씀하신 것처럼 소리가 좀 더 딱 한 소리로 뭉쳐 있는 느낌이 맞아요. 그러니까 스프루스를 통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흐트러지는 느낌이 좋은데 이건 약간 따로 노는 느낌. 맞아요. 맞아요. 같네요. 살짝 있어요. 네. 자, 핑거요?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힘이 좋네요. 좋죠. 그렇습니다. 아르페지오는 전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되게 따로따로 놀아서 그런가? 그게 약간 알 자기의 색깔들이 다 이렇게 있어서 그런지 네. 핑거 사운드는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약간 그 격투 스타일로 보자면은 뭐 힘과 기술 스피드를 겸비한 모델은 약간 이거 힘 쪽에 조금 예 맞아요 맞아요 있는, 네, 맞아요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더 묵직한 네, 느낌 하나 하나가 조금 더 무게감이 좀 더 실려 네, 있는 네, 조금 느낌. 느리지만 이렇게 네, 네, 그런 맞아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건 저희 곡 중에서 지나간 애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애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될 것 같습니다. 지나가네. 사운드적으로는 뭐 역시나 28만 9천 원의 기타가 갖기 힘든 정도의 무시무시한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거는 지난 잘 만들어요. 네. 과 비교해서 뭐 거의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가격은 28만 9천 원으로 계속 동일하단 말이죠. 다음 시간에 이제 오케스트라 바디라서 조금 사운드가 좀 다른 그런 느낌을 가져가긴 할 텐데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디자인까지 조금 더 고민의 흔적이 보였다면은 이거는 지난 시간부터 계속 9점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다 네. 비슷한 점수가. 그렇습니다. 사운드적인 가성비는 얼스보다도 한 단계 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 가격대가 그러니까. 네, 그죠? 28만 9천 원이기 때문에. 기타 잘 만들었어요. 맞아요. 명호씨도 한 주만 드리겠습니다. 네. 말수가 적어 푸근함을 느낄 수 있는 밉상 친구. 무슨 밉상이야? 그 밉상은. 말수가 적고 푸근함이 느껴지는데 밉상이야? 밉상이 있는 밉상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독특하네요. 아, 제 아는 지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착해요. 네. 착하고 그러니까 되게 뭐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말할 줄 아는 벽이랑 얘기하는 것 같은 친구가 있어요. 아, 그 친구요? 아, 저도 그 벽 알아요. 그런 친구. 네. 저 그 벽에서 많이 튀어나왔거든요. 느낌이? 약간 그러네요. 그게 푸근하면서도 밉상일 수가 있군요. 그렇죠. 그 친구 생각하면 아, 네, 그 벽 알아요. 알죠. 예. 한 봤잖아요. 그 벽 알죠. 네. 있습니다. 그 벽 알죠. 예. 뭐 제가 아까 말하다가 잠깐 네 하고 이렇게 말을 끊는 이유가 뭐냐면 명업 씨가 잘 만든 기타예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잘 만듦에 대한 잘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시 말을 아꼈던 거예요. 분명히 사운드적인 거, 가성비적인 거, 정말 좋은 기타, 잘 만든 기타인 게 맞는데 잘 만들었다라는 게 과연 그 부분에만 국한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더 다른 좀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 사운드가 좋고 가성비가 좋다는 걸로 다른 모든 것이 용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그런 기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운드 좋고요. 저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높여야 할 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푸근하지만 비싼 건 밉상 맞네요.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아우 얘가 확 와닿는 얘라. 네. 네. 점수 몇 되면? 88이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한데도 불구하고 8점 받는다는 거는 진짜 소리가 좋다는 얘기예요. 좋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쉬운 점은 있지만 장점이 네. 명확한 기타 베벨커 시리즈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디가 작아지기 때문에 사운드의 기조가 약간 바뀔 거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다음 시간에 오케스트라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